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 볼까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랑 비중이요? 66,600원에 30%요. 네, 살벌하죠, 그죠? 66,000원. 네. 네, 이름은 딱 그 종목 이름만 들어도 귀신같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 남북 경협주죠, 그죠? 네, 제가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남북 경협주 제발 사지 말아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상담 받으면 한 소리 들어야 되죠, 그죠?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려요. 올라가지도 못했다니요.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올라간 거죠. 현대제철이라는 큰 종목이 저 정도 움직인 거면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현대제철이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큰 종목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가로도 7조 원이 되는데 이 종목이 한 40% 정도 올라갔다는 건 다른 종목으로 친다면은 소형주, 중소형주로 치면 한 200%, 300% 올라간 거랑 맞먹는 수준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네. 큰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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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까지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남북 경협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움직일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예, 차라리 좀 추세를 만들면서 천천히 올라왔지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애가 갑자기 빨리 뛰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빠졌을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남아 돌까요? 에너지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얘가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66,000원은 원래 추세라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자리였는데 남북 경협 이야기가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시 66,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약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지 마라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죠? 큰일났네요. 예,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남북 경협주 사신 분들, 시청자분들 다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본전까지 올라가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가지 기대를 걸어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만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에요. 아. 예, 지금 도박하신 거기 때문에 도박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추천받고 샀거든요. 그 추천을 선택한 건 누굽니까? 본인요. 네, 네 따라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남 탓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걸 조언해드렸어요. 사지 말라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대응이 좀 안 돼요. 이거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기업이 짱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5만 2천원짜리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냥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남북 경협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하면서 국책 사업으로 또는 민간 산업으로 전환됐을 때 현대제철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주가는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이거 네. 대응 방 저점 저는 저점 찍었다고 보는데 아직 저점 안 찍었나요 그러면요? 글쎄요 지금 얘가 지켜야 되는 저점 한 5만 원 선인데 지금까지는 5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저점까지 내려갔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한 5만 2천 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한 게 5만 2천 원이 저점일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면 손절도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절하게 되면은 그 본인 돈이 날아가는 거지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문현진이라는 사람의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의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돈으로 내가 빨리 손절해서 손실금이 나더라도 남은 원금 가지고 매매를 해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면은 손절하는 게 100번, 1000번, 만번, 1억번 낫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장기 투자해갖고 본전이라도 찾고 아니면 손실 줄여서 나오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요. 그럼요. 지금 만약에 이걸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어떻게 수익 낼 수 없다면 손절을 하지 않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네.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다면 손절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제철을 66,000원에 샀으면 다른 종목 사도 손실 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주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공부 안 하시면은 재산 계속 깎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언은 공부하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대응법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 반등 그러면 구간도 없나요? 그럼 반등 구간 잠깐. 그거는 구간. 제가 아니라 저기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남북 경협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북 경협의 일선에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갔는데 남북 경협이 계속 되지 않으면 얘가 아직 잘난 게 없으니까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이거는. 남북 경협주는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모릅니다. 지금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만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고요. 대응을 하는 방법은 지금 뉴스를 잘 챙겨보시는 방법 또는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그 길게 가져가시면서 한 2년, 3년 동안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변수가 생긴다든지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하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게 나와야지 저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네. 네, 지금은 탁상공론 해봤자 4시간, 5시간 전화통화 해봤자 이 답 안 나와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갑갑한 건 알겠는데 일단은 기업 자체가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5만 2천 원짜리에선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것만 가지고 간다면 희망을 갖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네, 괜찮은 기업입니다, 일단은.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려볼까요? 무학이요. 무하 매수가랑 비중이요? 16,300원에 100%요. 네, 16,300원에 10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이렇게 100%나 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저 완전 바닥 왔다고 샀어요. 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이게 그걸 알아야지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2년 전인가 막 한 6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밀리길라. 아, 그냥 찍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자, 어쨌든 우리 시험도 찍었을 때 틀리면은 그 점수는 깎이는 거는 내가 깎이지 남이 깎이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예, 지금 찍었다가 틀리니까 손실은 누가 봐야 됩니까? 제가 보죠. 예, 그게 답인 겁니다. 지금 찍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찍을 때는 비중을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 무학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소주 만드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지금 뭐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먹고, 경기가 좋아져도 먹고, 그렇게 꾸준한 판매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내수경제가 좀 더 주목을 받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수경제에 있는 내수관련주는요. 일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예. 예,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수출기업이 죽을 때 얘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100% 무학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부터는 수출기업 망해라, 수출기업 망해라 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가셔야지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출 관련주가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뭐 전망이 밝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들고 갔을 때 무학이라는 기업으로 수익을 내는 건 좀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바닥은 아직까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쉽게 생각해 본다면은 한 13,0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지만 조금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2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13,000원까지 빠져도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자리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장기적으로 완전 가면 조금 나게 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시고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